자, 2020년 12월 C형 ITQXL의 피벗 테이블 제3작업 들어갑니다. 얘도 80점이고요. 얘도 쉬운 거라서 만점 받으셔야 됩니다. 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3작업 시트에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피벗 테이블. 자, 어렵지 않습니다. 피벗 테이블 만드는데요. 3작업 필요하죠. 제3작업. 예. 제3작. 아이고, 한글. 제3작업. 다른 거 따로 안 나와 있고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작업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얘도 간단하게 아까 1작업에 있는 요 범위 있죠. 요거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그냥 잡혀있는 그대로, 삽입, 어떤 거? 피벗 테이블이요. 피벗 테이블 할 건데요. 잡아놓고 있었으니까, 표 범위는 그대로 B4부터 10이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요. 어디 할 거예요? 어디 아래? 출력 형태와 같이. 어? 출력 형태. 어디 있어? 이거 지금 3작업이겠죠? 3작업에 B2부터 있죠, 여기. B2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어디냐면요. 여기 클릭해서 3작업에 B2, 여기요. 여기다 할 거예요. 확인. 그러면 여기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무조건 모든 A열은 업이 1. 그쵸? 잊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자, 됐어요. 자, B2 피벗 테이블. 아무데나 피벗 테이블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피벗 테이블 뜹니다. 그쵸? 자, 1번, 2번 할 건데요. 1번, 일단 글씨를 보지 말고요. 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고 합시다. 자, 보이는 요거. 제가 얘를 요렇게 네 군데로 자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볼 겁니다. 자, 보여드린 대로 요 네 가지를 요 4등분에서 요 4등분을 그대로 요 4등분에 적용시킬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6칸 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칸도 비워둘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뭐 있어요? 비품 종류 있죠? 그래서 여기엔 비품 종류 들어갈 거예요. 어디 있어? 위에, 여기 있죠? 잡아서 드래그, 여기다가 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밑에 취득가 단위원 있죠? 취득가 단위원 여기 있네. 요거 그대로 여기 밑에. 됐죠? 옆에는요,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여기 똑같이 한 세트, 한 세트 있죠. 자, 개수, 비품명. 일단 하나씩, 비품명 여기 있네. 비품명 그대로 넣으니까 개수로 바뀌죠.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또, 다음, 잔존가의 평균이네. 잔존가. 여기 있다. 잔존가, 이거 순서 맞춰야 돼요. 아래입니다. 짠, 들어가니까. 어, 이거 합계잖아. 합계 아니잖아요. 우리 뭐 해야 돼?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화살표 눌러서요. 가필드 설정 눌러보면은요. 얘가 합계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평균이었어. 그래서 여기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됐나요? 확인 누르면은 평균으로 바뀐 거 확인돼요. 그럼 비슷하게 됐죠? 비슷한가요? 어? 여기 열 레이블 뭐야 이거? 비품 종류잖아. 이거 바꿔주세요. 비품 종류. 그리고요, 여기 행 레이블이네. 여기 뭐야? 취득가 단위원. 취득가 단위원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됐죠? 자, 좁으니까 넓혀주고. 취득가 단위원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보면은요, 취득가 비품 종류 비슷한 이거에 평균을 구하세요. 이게 지금 1번 한 거예요. 요 틀 만든 게, 요렇게 4개 해준 게 지금 이거 1번 한 겁니다. 그래서 얘 됐고요. 2번부터 할게요. 취득가를 그룹화하래요. 얘 보니까 이게 3개로 돼 있죠. 우린 되게 많지. 이거 고쳐줄게요. 이렇게 3개처럼 묶어줄게요. 취득가 중에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 하면은 그룹 있습니다. 그룹 할 거니까 그룹 눌러보면요, 그룹화 시작 끝 단위 있죠. 자, 이거 보시면요, 여기 1, 10, 100, 1000, 1000, 10만, 50만부터 350만까지 돼 있네. 그쵸? 처음 시작값 그리고 끝값 있는 거 확인되죠. 그리고 나서 몇 단위로 돼 있어? 50만 단위 돼 있는 거로 보입니다. 단위는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플러스 1 하면 되죠.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딱 봤을 때 50만이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시작값 5,
00001. 아, 500만이구나, 이렇게. 50만. 끝 단위가 350000. 다섯 개. 끝 단위가 350000이 다섯 개. 됐죠? 단위는 50만. 10만이 아니라 50만이구요. 짠! 하면은 눌러주면 그대로 바뀝니다. 입력한 그대로 바뀌어요. 시작값, 끝값, 그리고 단위. 이거. 그룹 했어요. 그쵸? 자, 비품 종류를 출력해서 정렬하세요. 비품 종류, 얘를요, 보이는 대로 하는데, 보면은 얘는 가구류, 기타 비품, 컴퓨터 돼있죠. 얘는 컴퓨터로 되어 있죠. 컴퓨터, 기타 비품, 가구류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기억연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보시면은 화살표가 아래로 표용 되어 있고 여기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항상 이 화살표를 눌러서 요거 첫 번째나 두 번째 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첫 번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거 눌러보면은 똑같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거 화살표 눌렀을 때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는 거 중에 내림차순 누르시면 돼요. 혹여나 만약 이게 아니라면 오름차순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보고 내게 어디 있는지, 이 컴퓨터가 첫 번째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컴퓨터 첫 번째 나왔죠? 오름차순 누르면 컴퓨터가 안 나와요. 뒤에 있어요. 요거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름차순 뭐 기억부터 히읗순으로, 뭐 히읗부터 기억순으로 하는 게 내림차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어차피 점수 맞출 거잖아요. 점수 넘길 거니까 시키는 대로만 옳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기타 비품, 가구류. 컴퓨터, 기타 비품, 가구류. 됐죠? 자, 비품 종류 출력 형태 같이 정렬했어요.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 셀 별별별 표시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해보면요, 여기 어디를 클릭하든 옵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여기도 옵션 있죠. 여기서 클릭해도 옵션이 있어요. 옵션 클릭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옵션 창이 뜹니다. 여기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여기 첫 번째 있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클릭 됐죠. 빈 셀은 별별별, 빈 셀 아래 있어요. 여기에 별별별 쓰면 됩니다. 그러면 3번도 끝난 거예요. 확인 누르면 되는데 이거 4번도 사실 같은 거여서 계속 이어갈게요. 행의 총합계 지우는 거, 이것도 여기 옵션에 있어요. 여기 두 번째 탭에 요양의 필터에 딴 가보면은요 행 총합계 표시 있죠. 이거 해제, 여기 총합계 지우래잖아. 그래서 여기 해제했어요. 이것도 했네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 맞게. 그럼 일단 이거는 확인 짠 눌러보면은요 얘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모양이 나왔습니다. 비슷한가요? 그쵸? 자, 뭐가 다른지 보면요 가장 크게 다른 거 지금 얘 1 보면은 숫자 1 맞고, 여기 쉼표 있나? 없지. 왜죠? 이거 별, 이거 별 가운데 있잖아. 개수 분명 이거 비교해 보면은 가운데 있잖아. 얘는 왼쪽 끝에 있네. 이게 뭐냐면요 요 범위 내에 이거 수소점도 그렇고 뭐냐면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제일 처음에 여기서 정렬은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예요. 이거였어서 똑같이 여기서도 그거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 다 가운데 정렬. 지금 이거 값만 하시면 돼요. 나오신 그 결과 값만 요만큼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다 그대로잖아. 다 보시면 그대로예요. 요만큼만 지금 설정이 따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십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잡고요 가운데 정렬 짠 됐어요. 그 다음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쉼표 누르세요. 이거 뭐 아까는 오른쪽 정렬하고 뭐 했는데 여기는 바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체 잡고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 쉼표 한번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정렬 끝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얘 쉼표 다 찍히고요 왼쪽에 다 공간 나오고 소수점 다 없어지고요 자동으로 바뀝니다. 고민하지 말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쉼표 됐나요? 자, 나머지 다 똑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다 똑같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 이거 단위원 잔존가 단위원 없죠? 고쳐줘야지. 더블 클릭해 보면요 이름 나와요. 평균 잔존가 그럼 뭐? 뭐 하나 된다고? 단위원.
뒤에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이 땡땡 원 엔터 하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가끔씩 이거 너비 안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좁게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너비 맞춰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시면은 다 해결됩니다. 해서 비교해보고 틀린 게 없다면 3번도 끝났습니다. 3점도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80점 다 맞추시길 바랍니다.